아프리카 TV 떠오르는 샛별 베스트 BJ 슈기입니다. 방송한 지 며칠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조금만 이해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보시기 전에 추천 세트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방 진행 중에는 채팅창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쵸? 수박화채예요. 되게 비싸요. 좀 많이 속상했어요. 이거 14,000원, 이거는 거의 5,000원 돈 했어요. 비싸요, 비싸. 얼음은 지금 조금 이제 좀더 시원하게 해놓으려고 얼음은 안에 있고요. 사이다랑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얼음이랑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얼음 가져올게요. 네, 베스트 이제 됐어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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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이, 호이, 호이. 맛있겠다. 우리 수댕이 일하러 가요.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얼음부터 넣겠습니다. 이게 좀, 이게 얼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안 녹았단 말이야. 여러분들 너무 밝나요? 화면이 너무 밝나요? 우리 샤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샤베님 초콜릿 7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꽝 얼었네. 응? 손 시려. 손 시려. 아, 진짜? 밀봉에 대기화면으로 나와요? 들어보시겠죠? 호이, 호이, 호이. 우리 할아버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팬닉은요, 슈기의 땡땡. 아무거나. 뭐, 슈기의 뭐, 뭐야, 곱등이도 계셨고요. 뭐, 슈기의, 뭐, 되게 여러 가지 많아서 코털, 뭐, 겨털. 사이다라 좀 넣고. 네, 할아버지 오늘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우유도 넣으면 좋죠. 우유도 넣으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화채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원한 수박화채가 좋아요. 이렇게 사이다 넣는 거. 우리 몸빵에 드리니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젤리 같은 거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젤리 같은 거랑 파인애플이랑 넣을 거예요. 체리도.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덥죠, 요새. 너무 더워. 대구는 요새 막 그냥 길거리는 막, 고무 같은 것도 막 녹는다던데, 막. 루머인가? 되게 덥대요. 서울도 이렇게 더운데, 대구는 오죽하겠어. 대구 특히나 덥다는데. 응? 우리나라에서 되게 더운 지역인데 말이야. 응?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색깔 보소. 나그 하얀 젤리 좋은데, 하얀 젤리. 하얀 젤리. 내 붓기 좀 빠졌어요. 클래식 되고 싶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상은이 적을게요. 우리 순잉님 짱님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은이 뽑아서 얼굴 부었죠. 아래다 적어놨죠. 틴트는요, 미샤 아쿠아 젤 틴트 씁니다. 체리 레드색. 색깔 보소. 미쳤다. 미나 닮았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미나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무서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미나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서워요. 우리 하이엔 팬더님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다 좀더 넣어야겠어요.
네, 여러분들 먹방 진행 중에 채팅창 전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호잇! 먹어볼까요? 아, 시원하겠다. 우리 할아버지 평부상계섬에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칠하는 게 어둡게? 밝게? 너무 밝나? 일단 수박. 와. 오, 벌써 추워. 우리 요리 임무새님께서 우선 한개 선물로 우리 임무새님 934번째 팬그라카에 와서 오세요. 땡큐 파란지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수닝님장님 초콜릿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쿡쿡이 어서와요. 우리 우유별사탕님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카탈레나님 안녕하세요. 나 이거 하얀 젤리 있잖아요. 이거 후르츠에서 하얀 젤리 이거 되게 좋아해요. 식감이 좋잖아. 씹을 때. 이게 얼음 넣었어요. 언제나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루슈 수박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이거 뺄때좀그 뭐야 씨좀 뺐어요. 씨좀 뺐어. 우리 순이님 짱이 초콜릿 3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쉬 없는 게 아니라요. 방송하기 전에 쉬를 좀 빼놨어요. 몇 개? 우리 세윤님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혁이삼촌님 여보세요.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상이 보면 많이 아파요. 네, 첫날에는 진짜 아픈데 그 다음날엔 저는 나름 참을만했어요. 좀 붓는 게좀 불편할 뿐. 과일을 좀더 넣어야겠다. 아, 국물 어떡하냐? 다 붓기에는 너무 국물도 많고, 넘칠 것 같아. 사이다도 좀 넣어야 되는데. 아, 수박을 좀 작게 자를 걸 그랬어요. 그냥 다, 그냥 아예 파헤쳐버렸어. 부셔버렸어요. 언니 진짜 볼수록 매력 터져요. 아, 감사합니다. 시원해. 시원해. 아이, 좋다. 좋다, 좋다.
슈기님 팬 돼야겠다. 네, 들어와요. 들어와. 나 집착녀인데. 아, 시원해. 유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원해. 아니, 봉하다. 봉하리 오늘, 아침부터. 토요일 날도 좋은데 아침부터. 하늘 되게 맑다. 놀러 가고 싶네. 우리 쇼개 귀요미님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먹었다고 오늘 하루 종일, 응? 화장실에 붙들려서 해야겠다. 어우, 시원해. 사이다 맛을 좀 더, 내고 싶다. 우리 귀요미니 초콜릿 이렇게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윤님 어서와요. 다 빼진 못했어요. 실을 전부 다 빼진 못했는데 어느 정도 겉에 있는 거좀 뺐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있으면은 근데 좋은 토요일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까스? 우리 일개미니 초콜릿 5개 선물 고맙고요. 지원님 초콜릿 7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좋구만. 수박 진짜 비싸. 왜 다들 이러잖아. 집에 수박 사오면 엄마가 보기 좋게 네모나게 되게 이쁘게 잘라놔가지고 그 락앤락 통에다가 넣어놓고서 방학 때마다 막 옛날에 학창시절 때나 아니면 대학교 때 방학 때마다 막 이렇게 주섬주섬 계속 먹는 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저녁에 먹는 거 되게 좋아요. 수박이 되게 수분이 되게 많아서 포만감도 빨리 오고 칼로리도 낮고 뭐야. 네, 생방송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항상 그때그때 항상 그때그때 정하거든요. 그 방송하기 직전 1시간 전에 먹고 싶은 그때 먹고 싶은 걸로. 여자는 먹는 게 아니란다. 안녕. 아침부터 불쾌하게. 던진나님 안녕하세요. 언니가 옆에서 나 먹방 때문에 방귀 뀌어요. 아, 방귀 낄 거면 마이크 끄라고 얘기해. 우리 윤니즈크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여름 다 하시겠다. 이번 여름, 여름 났어요. 오늘 귀요미 들어가요. 알았다. 저 근데 웬만하면 찬거 많이 먹어서 배탈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저는 여름에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제일 작년 여름인가 그때 제 아이스크림 제 하루에 제일 많이 먹은 게 거의 한 15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배탈 안 났어요. 차가운 걸로는 배탈 잘안 나는데.
이거 다 먹으면은 나 화장실 오늘 화장실에서 붙들려 살것 같아. 23살입니다. 알았다, 응? 죽이는구만. 언니 머리 색깔 뭐예요? 저 머리 색깔 검정색이었다가 살색약으로 뺀 거여가지고 머리 색깔 어떤 색깔로 정하고 나서 염색을 한건 아니에요. 탈색약을 사서 머리색을 빼니까 이렇게 색깔이 나온 거여가지고 딱히 색깔은 없습니다. 탈색약으로 뺀 거예요. 단발할 생각 있어요. 요새 진짜 단발청도 좀 많이 들어.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우리 수진이 초콜릿 5개 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지의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국이 어서 와요. 한시에 어디가? 우리 추기의 새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통째로 어떻게 들어서 마셔요? 어? 진짜 밖에 진짜 지금 쪄 죽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화채 먹방 하려고 연대가 없어서 아침 8시 반인가? 그때부터 연대가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살려고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우리 퀵뷰 달라고 님께서 나보다 한개 선물로 우리 935번째 뱅글로카에 와서 오세요. 땡큐 파란직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다가 적어 놨잖아요. 사랑니 보고서 얼굴 부었다고. 응? 단발머리하고 노래 부르세요. AO의 단발머리 됐어요. 싫어요. 싫어요. 안 그럴 거야. 나 먹방하고 나서 2kg 빠졌어요. 좀 헬스장에서 쟀는데. 오, 좋다. 키 몇에 몇 킬로인가요? 몇 킬로는 말씀 안 해드릴 거고요. 키는 158이에요. 많이 작아요. 숙녀한테 몸무게 보는 것좀 아니지 않냐? 아유, 내 몸무게 40대예요, 40대. 막 49.9막 이러진 않아요. 키 158에 64 정도 됐던 그거 너 아니야, 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친구들 놀리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간 좀 어그로 같은 거 보면 그건 너 아니야? 그래서. 그럼 여기 자막 보세요. 응? 사람이 뽑아서 이거 부었다고요. 힙합 밀당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입체적인 여자. 쉐이키님 리아야. 안녕하세요. 나는 밤샜지. 오늘도 밤샜지. 내일도 밤새고. 나는 증명했지. 내 이름이 뭐라고?
내 이름이 뭐라고? 슈기! 고마워요. 비트와 밀당을 하는 나, 나는 힙합 밀당녀. 버퍼 있어요? 알았어요. 네, 생방송이에요, 여러분. 생방송. 주말에는 되도록 이게 생방송 좀, 아침 방송 좀 해요. 나보다 잘하든가 내 회사보다 돈이 많든가. 나 욕먹는 거 아니죠? 나 욕먹는 거 아니죠? 응? 뭐야? 우리 포버리님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일일세척이요? 해줘야죠. 여기 내 가족인데. 네, 우리 엉큼아이베님 들어가세요. 나는 똥꼬가 없어요. 힙합 밀당요. 웃기네. 응? 먹어. 웃기네. 근데 그건 좀 멋있었어. 비하인드 보시니까 그분이 그 뭐야 마지막에 한 거 있잖아요. 약간 좀 횡패 부릴 때 그때 뭐라 그랬지? 내 회사보다 돈이 많든가. 약간 그 말은 조금 좀 짜세 나더라. 좀 재수는 없는데 짜세는 나더라. 내 랩은 좀 못해. 아닌가? 개인 취향이지 뭐. 맛있어요. 끝내줘. 국물이 너무 많아. 국물이 너무 많아. 육지담이 윤미래보다 더 그렇다니. 윤미래가 한 획을 그은 여자 래퍼 아닙니까? 유난히 검했었던 어릴 적 내 살색 사람들. 우리 꽃다른 능디님 초콜릿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산이 쩔죠. 산이 쩔죠. 근데 갑자기 힙합 세계로 막. 난 빈지노가 짱인 것 같아. 육지단만큼이나 잘 쓰네요. 네, 저는 먹방 밀당녀 아닙니까? 응? 먹방 밀당녀. 조시님, 빈 할 때 그 IN이 아니라 BAEN 아니에요? 다현이 어서 와요. 좋은데 근데 이거 벌써 다 먹었어요. 이거 국물 좀 빼야 될것 같은데. 응? 쑥쑥 들어간다. 너무 맛있어 이거. 지원님 축하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모바일로 보고 있는데 댓글 치려면 언역을 못 봐요. 순간이잖아. 아, 순간. 순간이잖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키 되게 클것 같은데 안 커요. 다들 그러세요. 내가 옛날에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게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새로운 학우들을 만나잖아. 학우들을 만나서 이제 제가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앉았을 때는 키를 모르니까 저를 딱 봤을 때 키 되게 커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난 게 끝인 거야. 키가 너무 작아서 여기 일어나서 이제 더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게 끝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권력으로 싸우겠다 이래가지고 3년 내내 반장을 했죠. 애들 다 시켜 먹었어요. 야, 이거 껌 떼라고 했지. 빨리 갖고 와. 한때 놀았구나. 아니요. 안 놀았는데. 놀기야 놀았죠. 뭐 먹을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에일리 닮았다는 소리 방송하고서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코트 초심님 우선 한개 선물로. 우리 초신님의 부산계 선물로 936번째 핑룰러 가입. 어서오세요, 땡큐. 파란직.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알맹이가 없어요. 좀 파야 될것 같은데. 국물이 되게 많아요. 이거 후르츠 국물이랑 사이다랑 수박 국물이랑 해가지고 빨대가 없어요. 국자도 없고 국자를 설거지를 안 했어. 아이고 꺼버렸네.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내 할아버지 아까 전에 화장실 잘 다녀오라고 나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간다 하지 않았어요? 밥 진짜 오바지. 아, 이게 덩어리가 없어. 덩어리가 없어. 여러분들, 오늘 그, 뭐야. 그거 할까요? 2부 할까요? 2부 콘텐츠는, 원하시는 콘텐츠 있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하나 계획 중에 두고 있는 게 야외 방송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먹방 이제 좀 이렇게 음식 그 뭐야 유명한 맛집 같은 데를 찾아가서 그 캠코더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먹방을 할 예정인데 그럴 예정인데 그 캠코더 좀어 좋고 좀 저렴한 거 아는 분들 있으면 혹시 네 쪽지를 좀 남겨주세요. 쪽지를 좀 남겨주세요. 전화 데이트 할까요? 전화 데이트도 괜찮지. 근데 아침이라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아래, 파이겠다. 느낌이 안 나는데?
내 와이파이 되는 근데 요새 캥고장은 다 와이파이 되지 않나? 캠코더도 값 엄청 나가겠다. 그치. 오리! 오리 뾰로롱. 우리 빛나는 뾰로롱 박사님. 그래서 몇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말고. 나 요새 이런 거좀 좋아해요. 나도 좀 여성스러운 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우리 예. 죄송해요. 얼굴 부었지. 웃는 거 진짜 못생겼다. 우리 법사님 무슨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파란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이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휴가철인가? 민망해. 민망하게 가시지가 않네. 응? 오늘 이분은 뭐 하려나? 할아버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할아버지 서울 올때 빨간 가방 매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서울 놀러 오신다고 하실 때 빨간 가방 매면 잡혀간다고. 우리 오라엘님, 닉네임 좀 바꿔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웨이오로가 아니요.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 지하철 탈 때, 타지방에, 그 도시 쪽에는 많이 없는, 서울 지하철은 그 있잖아. 양말만 신고, 신발 벗고 지하철 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알죠? 신발 벗고 타야 돼요. 알지, 알지. 그치, 알지. 안 하면 잡혀간다니까? 지하철 탈때 신발 벗고 타면 사람들이 욕해. 심지어 그 양말 모양 중에도 그 신발끈 그려져 있는 그 양말 있잖아요. 그것도 신으면 안 된대요, 요새는. 그럼 빨간색 가방을 메면은 잡혀간대.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이어가지고 빨간색 가방을 이렇게 메면 안 된다 그러더라. 그렇다더라. 할아버지 지금 안 계시죠? 할아버지 화장실 가셨죠? 모르는 사람들 많구나. 참고하세요. 참고하셔. 잡혀간다니까. 그래서 솔직히 요새 빨간 가방 맨 사람이 어딨어. 누가 눈치 있고 누가 눈치 없나.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2부는 그러면은, 전화장기자랑,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 오늘 2부 뭐 할까요? 역캠이요? 그냥 역캠? 요새 너무 뽑기 역캠만 하지 않았어?
욕, 욕하면 싫어요? 아, 이거 국물 빼고 다 먹었어요. 짠짜라란. 이따가 화장실 붙들려야겠다. 나는 힙합 밀당녀. 난 오늘도 밤새고 오늘도 밤샜지. 내일도 밤새고 나는 증명했지. 내 이름이 뭐라고? 요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슈기. 슈기 슈기. 네, 이제 녹화 종료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